그 다음에 세트는 다시 한번 통일미양 되고, 풀미양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미이 되고, 똑같이.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말했다. 말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일미이 대신하고, 아이고, 세비, 나는 과거 행복했어. 그러면 그 전에 행복했다는 뜻이므로, 말하는 것보다 먼저 입으로 헤드미이 된다. 이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Our teacher said the earth is round.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Our teacher said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고 마냥 말씀하셨어요. 그래. 자,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와서 전달해요. 전달하기를. 선생님께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구가 둥글 때, 선생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그때만 둥글고 지금 둥글지 않느냐? 그게 아니잖아. 지금도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렇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변함없는 것은 지금도 현재가 되므로, Our teacher said that만 쓰고 이제 is 그대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he said I take a walk at 7 every morning.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현재 살아있다는 존재야. 근데 한 말이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산책해 라고가 말했습니다. 자, 그가 누구랄까 여러분 선생님을 합시다.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이 아, 나 말이야 난 매일 아침 7시에 산책한다 라고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여러분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은요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직접 화법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나한테 와서 우리 선생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산책하신대요 라고 했다면 그것은 간접 화법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산책한다가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산책한다로 바뀌죠. 이렇게 그는 이렇게 said 다음에 대사 쓰고 he takes a walk at 7 a.m. morning 그렇게 돼요. 이거 근데 이게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제 이 선생님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지금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지금은 살아있지 않아. 언제 죽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산책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뭐 죽었잖아요. 그럴 때는 현재를 보시죠. 그때는 현재를 보시고 이제 그때는 또 과거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쭉 테이크의 과거의 말을 써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막 이게 달라지죠. 그래 이게 영어는 상황의 언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학적으로 공부하면 자, 그녀는 말하기를, 난 통통해. 난 뚱뚱해. 자기 딴에는. 난 통통해. 라고, 난 그녀가 오늘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말했으니까, she said today that she's chubby. 그녀는 자기가 뚱뚱하다고, 통통하다고 오늘 말했어. 그러면 오늘 말했으니까, 오늘이니까 현재, 지금 현재 통통하단 말이야. 현재 사실은. 근데 오늘날 말이 없어요. 오늘날 말이 없어. 오늘 말 안 했어. 그냥 과거에 말했다. 그럼 그때 당시 뚱뚱했다라고 이제 워서 되죠. 말할 때 과거니까 그 당시에 뚱뚱했다 말했다. 그때는 이제 슈워서 되는데 말하다는 그 말을 현재 했기 때문에 오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이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겠지. 지금도 뚱뚱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she is chubby가 된다. He said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한 번씩 잘라서 읽습니다. 1492. 그녀는 말하기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먼저죠. 먼저라고 해서 여기를 헤드피피로 쓰면 안 된다. 왜냐?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현재, 아니야, 언제나 과거라. 그래서 said 다음에 대신 쓰고 예, 그대로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비록 먼저 일어났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과거형을 쓴다. 이것이 이제 네, 법이죠. 왜냐, 그냥 뭐 공식적으로 그 뭐랄까, 외우지 말고 그냥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게 과거형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 510조.
510쪽을 공부하기 전에 또 가볍게 단어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이. 자, 꽃, flower. Flower arrived last week. Leave. Go on holiday. 휴가를 떠난다. Go on holiday. Take. 데리고 가다. 뭐, 가져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510쪽을, 하기 위해서. Now then. Now는 간접, 이제 직접학법을 간접학법으로 전환할 때 부사, 변화, 표.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말이죠. 그 수학적으로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 지금은 그때 그 순간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거든. 예, 반드시 막 그런 건 아니야. 예, 왜냐하면 1분 전에 말할 수가 있잖아. 1분 전에. 그럼 또 나오고 그때는 또 나오고 그대로 나와야 돼. 근데 이제 과거에 말할 때는 막연히 과거에 말할 때 지금은 이제 그때가 됩니다. 오늘은 그날이 되고, that day가 the same, 같은 날, 그날, 같은 날, 이렇게 되고, 이것은 보기, 이것들은 그것들, 이것은 그것, 그, 뭐야, dance가 그룹으로, dance, 이렇게 바뀌고, 전에, 전부, come, 오다는 가다로 바뀌고, 여기, either, feeder, heater가 여기란 뜻이야, either, heater가 여기, feeder는 고기, 고기, 여기, 고기, here, there, 똑같은 말입니다. tonight, That night, 오늘 밤은 그날 밤. 근데 오늘 밤도 오늘 밤 그대로 바뀔 때가 있어. 왜냐? 오늘 아침에 말했으면 오늘 밤도 오늘 밤이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친구가 나 오늘 밤에 콘서트 갈 거야. 그랬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전달한데 오늘 밤은 걔가 콘서트 간다 했어요. 이렇게 또 오늘 밤 그대로 해야지. 근데 과거에 오늘 밤 나 콘서트 갈 거야 라고 했다면 그날 밤에 콘서트 간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는 그 전 말을 그 전달 받은 시점이 오늘이 아닌 때야. 여기는 오늘이 아닌 때라는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이게 과거일 때 말을 들었던 시점, 전달 받은 시점이 과거일 때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달 받은 시점이 오늘이라면 전부 이제 이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일은 뭐야? 오늘 전달은 내일 그대로 내일이겠지. 어제 전달 받았어? 그럼 내일은 또 오늘이 되겠죠. 오늘이. 그저께 전달 받았어? 그러면 내일은 어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특정하게 언제 전달 받았는지 없을 때 그냥 막연히 과거에 전달 받았다. 그럼 이제 내일은 그 다음날이 된다. The next day. 그 다음날, 여기도 그 다음날. 어제는 그 전날. The day before, the previous, 그 전날.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말은 내일 다음날, 즉 모레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모레를 썼어요. 과거에.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는 이틀 후, 이런 식으로 two days later, 이틀 후 라고 표현해요. 또 어제 전날, 그저께라는 뜻입니다. 어제 전날이니까. 과거에 그저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뭐야? 이틀 전, 이렇게 또 돼야지. 이건 이틀 후, 이틀 전, 이런 식으로. 어젯밤이다. 오늘 아침에 말하기를 어젯밤에 난 뭐 암을 꿨어. 그럼 어젯밤 그대로 어젯밤이 되겠지만 과거에 어젯밤을 썼다. 그러면 그 전날 밤 the night before, the previous night 이렇게 되죠. 다음 주는 뭐냐? 과거의 다음 주는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 볼 때는 그 다음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 또는 일주일 후에 일주일 뒤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말하기를 다음 주다. 그럼 그냥 그대로 또 다음 주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언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사는 바뀝니다. 다만 여기 있는 것들은 막연히 과거에 전달받았을 때요. 막연히 과거에 전달받았을 때는 이 법칙에 따라서 지금은 그때, 여기는 그곳, 그거는 before, 내일은 그 다음날, 어제는 그 전날, 모레는 이틀 후, 그저께는 이틀 전, 어젯밤은 그 전날 밤,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은 그날이 되고 이것은 그거, 이거, 그거, 그, 뭐, 그럼으로 돼. 이거 그럼으로란 뜻이 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야. 오늘 밤, 그날 밤. 이거 이제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빈도수가 낮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했다. 우리 엄마 여기 계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말했어. 완전히 과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누구 엄마? 자기 엄마가 되겠지. 그러니까 his mother가 되고 여기 계셔는 그때 거기 계셨다고 말했지. 그래서 말했다. 당시의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here는 그곳이 되고 여기서는 영어가 되는 거죠. 왜냐 말할 때 당시에 말할 때 당시가 과거니까. 과거에 말하기를 우리 엄마 여기 계셔. 그러면 자기 엄마 그때 거기 계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이 화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게 다 문제이기 때문에 다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풀 때는 이걸 다 가리고 풀어보면 돼요. 가리고 풀어보고 쭉 가리고 이렇게 반대로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I want these flowers, she said. 그녀가 하는 말이 나는 이 꽃들을 원해. 그럼 이 꽃들은 과거에 말했고 그때 그 꽃들을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때 그 꽃들 그러니까 these flowers가 those flowers가 되고 말했다가 과거니까 여기도 wanted도 과거가 됩니다. She said that she wanted those flowers.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말을 잘 어렵다 그러면 해석 보고 영어로 옮기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회화가 됩니다. 대화 영어를 좋아할 수 있어. 그가 나에게 말했다. 지금 배고파. 그가 나에게 말했다. He said to me, I'm hungry now. 지금 배고파. 나 지금 배고파. 나 누구야? 그가 말했지. 그잖아. 그가. 근데 지금 배고파라고 과거에 말했으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그때 배고프다고 말했어요. 걔가. 그래서 said to told me가 되고 He was hungry then. 이렇게 바뀐다. 그때 배고프다. 과거니까. 지금 배고파가 그때 배고프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바꿔주는 거지. 그걸 간접화법이란다. 직접화법은 많은 사람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갖다 전달해보죠. 이게 그냥 말했다. I arrived last. 나는 지난주에 도착했어요. 그럼 그 여자 말해야 되고 그녀가 말했으니까 그녀는 자, 나는 지난주에 도착했어 라고 말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바꿔봐. 그러면 그녀는 그 전주에 도착했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럼 말하고보다 그 전주기 때문에 도착한 시점이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과거 완료로 이 arrived를 had arrived를 해주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전주는 여기 위에서 외웠듯이 the previous week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지난주에 도착했어 라고 말했으니까 말하고보다 도착한 것이 먼저니까 had arrived도 바뀐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내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좋다. 그래서 she said 다음에 that을 쓰고 나는 그녀니까 she를 쓰고 had arrived last week은 지난주와 그 전주로 이제 바뀐 게 된다. 이해가 나요? 자, he said to me I will leave here tomorrow.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난 내일 여기 떠날 거야. 난 내일 여기 떠날 거야. 이것은 그 사람 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봐. 그러면 자기가 그 다음날 그곳 떠나겠다고 했죠. 그곳을 떠나겠다는 말이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강의실이고 여기는 강의실이고 그때 그곳을 그 다음날 떠난다고 말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나에게 전달해야지. 여러분 입장으로 바꿔서 전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세트는 돌매가 되고 나는 이곳을 떠나 나는 이제 그 사람이니까 희가 되고 위는 모드가 되죠. 왜냐면 과거 앞에가 과거니까 여기도 would가 되고 here는 내가 되고 내일은 그 다음날 나 내일 여기를 떠날 거야. 그럼 여러분이 나에게 그 다음날 그곳 떠난다고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나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친구한테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나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합시다. I will go on holiday tomorrow. She said to me today. 여기 보세요. Today라는 말이 있어. Today. 이건 조심하란 말이야. 이건 조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가 나에게 오늘 말해서 오늘 말하기를 나 내일 휴가 떠날 거야. 그럼 내일 언제야? 그대로 내일이지. 왜냐? 오늘 말했어. 그래서 said to는 told me가 되고 told me today 때문에 난 내일 휴가 떠날 거야 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난 내 휴가 떠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걔가요 오늘 저에게 말했는데요 내일 휴가 떠난대요. 그럼 그대로 내일 휴가 떠난대요 되겠죠. 따라서